우리 창세기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남자가 부인의 말을 너무 안 들어도 큰일이지만 너무 들어도 큰일이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타락시켜버렸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와서 어려울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나안에 머물자고 했을 것인데, 이제 이것 보니까 사례가 애굽으로 날아가자고 꾀한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해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가나안에 가라 했는데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네가 만무한데 아브라함이 내려갔거든. 그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잘 듣는데 부인은 좀 덜 신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사례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나 그런 의심도 생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를 부인이 먼저 믿고 잘 믿어야 돼요. 부인이 먼저 믿고 잘 믿어야 남편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부인이 나중 믿고 잘못 믿으면 그만 잘 믿으는 남편까지 신앙을 시켜버립니다. 주일날 남편 교회 가는데 여보 오늘 교회는 무슨 교회 가나, 주일날 나하고 같이 집에 있든지 안 그러면 등산을 가든지 놀러 가지. 그래 나 혼자 다니고 당신 혼자 가? 나는 외로워. 이러면 이거 뭐 할 별 도리 없이 한두 번 고집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 부인에게 끌려간다고. 그러나 부인이 단호하게 남편 보고 오늘 등산 안 돼요, 오늘 낚시 안 돼, 오늘 골프 안 돼, 오늘 나하고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자꾸 삶으면 제일 처음에는 몇 번 반대를 하고 나갔다가 나중에는 슬슬 부인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교회 부인들이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건 왜냐? 그 부인들로 말미암아 장차 남편들과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남자들만 많으면 장차 부인을 따라 많이 타락할 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징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셨다고요. 자는데 밤에 나와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고 별들을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을 의로 느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같이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믿기까지 했는데도 부인 말에는 꼼짝을 못해. 그러니 참 장가 잘 가야지, 잘못 가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보다도 부인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이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 아들 주어서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겠다고 말을 하고 자기 믿기도 해놓고 난 다음에 당장 다음 장에 와가지고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이제 당신 나이 85이야 남자 나이 85이면 이제 끝장난 거야. 내 나이도 이제 75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아들 낳아줄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다 그래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될 만한 일을 약속해야지. 85살 먹는 영감에 75살 먹는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낳아요? 그러니 아직 당신 영 시들어지기 전에 장가 드시오. 그 내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당신 첩으로 취해가지고서 애기를 낳으시오. 후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듣는 데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안 믿음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불신앙의 말로 말미암느니라. 친구 잘못 사귀면 신앙이 박살납니다. 앉아가지고 자꾸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만 속에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나 큰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면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강해져요. 이렇기 때문에 주일 교회 나오시오, 수요일 나오시오, 구역 예배 참석하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시오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나 사례하고 같이 사는데 사례가 자꾸 자기 여종하고 그 사이에 아기를 생산하라고 자꾸 권면을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한두 번 들어서는 순종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벽에 머리 송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 아니고 그냥 벽에 머리에서 자꾸만 강요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는 여자의 말을 거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화를 내고 절대로 안 된다고 고함을 치면서도 그 속 한구석에서는 들어주지 그런 생각이 난다고. 그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왔으니까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거든. 그런데 왜 또 하필 사례가 애굽 여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애굽에 안 내려갔더라면 애굽 여종도 안 내려왔을 것인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는 김에 애굽 여종 하갈을 몸종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몸종을 아브라함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을 하면은 이래저래 손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취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하고 같이 지내매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자 왜 내가 이 집 주인의 자식을 잉태했는데 자식 낳아준 사람이 이 집 안방 마님이지 누가 안방 마님이랴. 그래가 그냥 그때부터 고개를 뻗고 몸을 흔들고 도도하게 놉니다. 살아가 오락해도 잘 오지도 않고 가라해도 잘 가지도 않고 이걸 하래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러니 이제 사례로서는
죽을 맛입니다. 모든 일을 순리로 해야지 영리로 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야지. 하나님 하실 일을 사람이 가로채가지고서 일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 자식 주겠다 했는데 사례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몸종을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저지른 잘못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하갈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람 민족입니다. 지금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피와 눈물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과 처보의 자식들 간의 암투, 이것이 지금 세월이 흘러 4천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4천년을 계속해서 싸웁니다. 처보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피투성이가 돼 싸웁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식끼리 싸운. 그러니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서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막혀. 죽이는 자기가 조놓고 난 다음에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러니 당신 날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래야 될 건데 사람이라는 것은 꼭 자기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이란 말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자기 잘 살면 내 때문에 잘 산다.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그 때문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영혼은 아주 훌륭한 영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어진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고 하와도 당신이 지은 뱀 때문에 내가 꾀임을 받아 먹었다 그랬으니까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당신이 지어서 주신 하와가 하나님 책임졌죠. 당신이 지은 뱀이니까 또 하나님께 책임졌죠. 여기에서도 사례가 자기가 남편을 강제로 처벌을 얻어서 아기를 낳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안 봐도 화내 아래 막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서 그냥 원망으로 달라더니 아브라함이 좌불안석입니다. 자 이거 하갈을 보니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그걸 박대 못하겠지. 사례는 또 사례대로 밤마다 그냥 아예 조물 뽑지.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생각 잘못했다가 큰 고통을 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이만한 결단을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85세에 자기 자식을 잉태한 하갈인데 하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달라들고 못살게 구니까 나중에
하갈하고 자식하고 다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 그 여종은 당신 여종 아니야. 당신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씨구나 좋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팔을 넣고 나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허락받았겠다. 아브라함이 허락 못 받아서 못 그랬지. 이제 허락받았겠다. 얼마나 무섭게 구박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머리채 몇 분 잡아 당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정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첩을 얻어서 하갈에게 아기를 가지게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신은 아브라함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함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하갈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간 잘못해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꼭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그냥 도망쳤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올 택이 없어요. 그 뱃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씨를 보존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 나오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보통 천사는 천사인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은 천사는 보통 천사하고 달립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꼭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종이란 말은 좋든지 안 좋든지 그기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요. 순종은 뭔지 압니까? 순종은 내가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고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의미가 굉장히 틀립니다. 순종해라. 이것은 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원하면 따라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원치 않고 반발할 수 있는 그 복종은 이것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면 강제로라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한 것은 가서 너의 주인 여주인 사례에게 무조건 하고 따라. 안 따르면 그쪽에서 폭력을 가해서 따라오게 하더라도 따라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여러분 단단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게 순종이라고 안 해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참 따르기 힘든 문제죠. 그렇죠? 남편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인데 왜 아내 보고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라가 뒤에 설명을 보면 사라가 아니고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순종 아닌 복종을 요구했다고
설명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죄를 짓게끔 유도하지 않은 이상은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지으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의와 불법을 강요할 때를 재놓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불법을 하라는 말은 불법을 나 불의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그 뒤에는 좀 남편 보고는 이렇게 복종하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이 붙어서 내게 왔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부인 보고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이거는 부인도 또 하는 말이 당신도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남편은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당신이 제몸같이 사랑하면 내가 복종을 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복종을 하면 내가 제몸같이 사랑하지. 그래 내게 심판을 받으러 왔어요. 어느 것이 먼저냐? 복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아따 참 심판하기 굉장히 힘들대요 그거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이 앞에고 어느 것이 뒤입니까? 아, 그게 앞에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이게 먼저고 뒤에 남편들 아내 사이나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뒤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 성경에 있는 순서 그대로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복종하는 아내를 남편이 뜨겁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종과 순종이란 여기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씨앗이니 하갈을 셀 수 없도록 번창케 했는데 지금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람 민족인데 얼마냐? 수가 2억입니다. 2억입니다. 그런데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자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0만, 미국과 소련과 각기에 흩어진 것 다 합치면 한 1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본처에서 낳은 후손은 2000년 후에 오늘날 1500만이고 첩에서 난 자손은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표시하느냐? 육의 자손은 많아도 영의 자손은 많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자손은 많아도 언약으로 난 자손은 많지 않다.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자손은 50억이 넘습니다. 지금 50억이 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적으로 난 백성은 오늘 이 세상에 10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천당으로 가는 문은 좁아서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으로 낳은 자손, 은약으로 낳은 자손이 아닌 육으로 낳은 자손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3대까지 화를 내리고 야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를 잘 섬겨놓으면 그것이 자손 1000대까지 내려와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면 그 형벌이 자손 3-4대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판은 3-4대고 은혜는 1000대입니다. 그러니 어디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아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고 아람 민족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왜 자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는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의 육으로 난 자손이라고 다 자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손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선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가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은 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형제의 동쪽에서 살면서 그냥 중동에서 살면서 그냥 모든 형제를 치고 모든 형제에게 또 침을 당하고 끝까지 서로 피투성이의 싸움을 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2000년 동안 아랍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싸움입니다. 2000년 동안 피투성이라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죠.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이 바로 술 길 샘물 곁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샘물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냐, 나 같은 천한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냐. 그 스스로는 하나님이 감찰 안 하겠지만 그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같이 천한 인생을 누가 알아줄 것이냐, 천만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감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값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있어도 애굽의 여종 하갈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잉태해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뭐 사실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신은 자기 신이니까 밭만 다르지. 이게는 뭐 밭이 달랐지 신은 자기 씨를 거두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야 아들 낳았다. 이 86세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 사례를 통해서 아들 안 주더라도 나 하갈을 통해서 혈통을 얻었으니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혈통을 잇겠다는 근질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길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줄 것을 이제 실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이 1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낙제를 해서 그 중간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는 시험을 해보시고 시험 이후에 비로소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시험을 당하는 중에 그 낙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의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제하고 그 몸을 정결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몸을 다 정결케 하라. 내일 야훼께서 큰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크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큰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야훼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거들랑 여러분께서 기적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영과 마음과 몸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정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크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심신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정결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가에 행각 다섯이 있는데 보세요. 환자들이 잔뜩 모여 앉아있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났는데 그 왜 양문가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병자들 기다리게 해놓고 물이 동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 양문가라는 것은 그 연못에 베레스다 연못에 제사드릴 양들을 가지고 와서 쉬는 곳입니다. 그 양이라는 것은 그냥 막 풀을 묶고 자기 똥에다 들어놓고 하니까는 흙도 묶고 털에 그냥 똥도 묶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베데스다 모래 못에 씻어요. 깨끗이 그게 솔질을 하고 씻어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문인 양문이라는 곳을 통해 들어가서 제단에 가서 잡아서 피를 쏟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 그게 전부 그 베레스다 연못에 모여 앉아 있는데 보니까 늘상 제사 지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양을 씻어가거든. 그 하나님 무슨 교훈을 시키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씻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기에서 크게 회개하고 너희 몸과 마음을 씻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씻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몸과 마음을 씻고 있으니까 베데사 물이 확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뛰어들어가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오늘날도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라도 겸비하게 내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서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별들을 헤아리고 꿈을 심었지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마음 입술로 고백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즉 많은 무리의 아비라, 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세 가지 단계가 꼭 오는 것입니다. 첫째, 꿈을 얻고. 첫째, 꿈을 얻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얻고. 둘째는 그 꿈을 통해서 믿음이 산출되고.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럼 셋째,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외부로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 안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첫째, 꿈을 얻고, 둘째 믿음을 잉태하고, 셋째 입술로서 믿음을 풀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꾸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하라. 우리 한국 사람은 부부간에 부를 때 여보, 그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은,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장 삼는 여보 왕입니다. 꼭 이름 불러요. 에이브라함, 세이라, 서로 이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는 부부간에 이름을 부르는데 입술로 고백을 해요. 많은 무리의 애비여, 많은 무리의 어미여, 서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배워야 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얻고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자꾸 불러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아침 저녁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천당 간다. 이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는데, 우리가 푸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꿈을 안 가지고 또 믿음도 안 가지고 입술의 고백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창스러운 기적을 행하는데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별들을 바라보고 자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은 것을 꿈꾸게 만들어,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세 번째 믿은 대로 입술로 고백했다. 이름조차 바꾸어서 고백했다. 하도 부정적인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어. 여러분도 정 자꾸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안 되거든랑 내게 오세요. 내가 이름을 바꿔줄 테니까. 이름 내가 간단히 바꿔줄 수 있어요. 김씨가 오면 김된다.
박 씨가 와도 또 박 된다. 조 씨가 와도 조 된다. 이름을 된다 해놓으면 별 수 없이 하루 종일 조 된다. 박 된다. 예,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예 억척같이 긍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데 사람은 선조가 있고 지금 살고 후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만 아니라 그 옛날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엔 또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왕이 내게서 나오고 또 내 후손의 또 그 후손의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주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애비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열왕이 나오고 열방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대 자손과 내가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언약은 혼자서 못 맺습니다. 언약은 나와 상대방이 같이 맺는데요. 너도 이제 나와 언약을 맺어라. 그러니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 근데 언약이 뭐냐 하니까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표징으로서 양피를 베어라 했습니다. 그 양피를 베라는 건 환례를 받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환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끝 가죽을 베어버린 겁니다. 요 사이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린애기 나오면 병원에서 유대인 아니라도 의사들이 어린아이를 그 양피를 베요. 근데 옛날엔 그거 왜 베는지도 몰랐죠. 참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환례는 어린애기를 낳고 난 다음 8일 만에 어린애의 그 성기의 밑 가죽을 이렇게 당겨서 베라 그러는데 왜 8일 만에 베라 그러는가? 8일 만에 비로소 어린아이의 피 속에 섬유소가 충분히 생겨나서 베어버려도 피가 거기에 엉켜서 더 흐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8일 전에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피가 흐릅니다. 피를 중지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애가 낳고 난 다음 8일 이내에 상처에 피면 애가 출혈 때 죽어요. 피가 이제 줄줄줄줄줄줄줄줄 자꾸 흘러요. 그건 막을 수가 없이. 그러나 8일에 딱 되면 피 속에 이 섬유소가 충분히 생겨가지고서 딱 잘려도 섬유질이 나와가지고서 피를 막아버려. 응고가 돼버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 안 하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어린애기 나오면 병원에서 8일 이후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된 증거를 이스라엘 남자들의 양피 가죽을 뱀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삼았다. 그 왜 그러면 구태여 뭐 이 귀를 좀 뱀다든지 이 뭐 손가락을 좀 뱀다든지 하지 구태여 그 귀찮게 양피 가죽을 베라 그랬노? 그건 왜냐하면 양피 가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의 연장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이 성기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자손의 혈통이 이어진다. 자손의 씨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바로 그 양피 가죽을 뱀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전부 다 환례를 베푸는 이유가 되냐면, 이 여자들이 많이 자궁암으로 죽는데요, 그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거의 자궁암이 없어요. 이방인 여자들이 자궁암이 많이 걸리지 유대인 여자들은 거의 자궁암이 없어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남자들이 환례를 받으면 여자들이 자궁암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무조건하고 아들은 병원에서 태어나면 환례를 베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언약 맺은 혈통이라는 것을 보증할 뿐 아니라 또 부인들에게는 암이 안 걸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일에 그 의미와 뜻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환례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란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건 뭐 하나님 계시 아니고는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이제는 증명되었지만 그때 과학이 어디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일이라고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며.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언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언약을 안 지키면 언약을 안 지킨 데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하고 난 다음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지만지만이 언약하지 마십시오. 난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내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에 보니 언젠가 집회에 가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곳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 나오라고 그랬대. 자기가 일어나서 나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까마득게 잊어버려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 자꾸만 그때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마음에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사람 나오라 해서 내가 나갔는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약속은 지가 해놓고 답답할 때 왜 내게 와서 묻노? 그런 것만큼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 없다고. 그건 왜냐? 순교하고 약속했으면 순교해야지. 그 왜 내가 묻노? 순교하기로 약속했으면 순교해야지. 그건 때문에 하나님과 지만지만이 약속하지 말라는 말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서약하고 안 지키는 것은 하지 않은 만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입다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이겨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 대문에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의 집에서는 아마 개도 많이 키우고 짐승 닭을 많이 키운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입다가 문 열고 나가면 개가 왕왕왕 짖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하고 대접전에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지고 입다가 이겼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축제 무드가 되는데 입다가 전승 장군으로서 집에 돌아오니까 대문에서 북을 들고 채색 옷을 입고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고 춤추면서 나오니까 누구니까 외동딸이라 외동딸.
입다가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입다가 그만 대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나올 개도 많고 닭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네가 왜 제일 먼저 나오노? 성경에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겠지만은 계명보다 약속이 더 무서운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언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다는 자기의 외동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켰어요. 근데 요 사이는 막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막 거짓말하기를 떡 먹듯이 합니다. 그냥 막 급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 집도 다 팔아서 내고 재산도 다 바치고 온 집안 식구가 주님께 다 나오고 나도 그런 언약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 뭐라 하냐면 그 며칠 전에 약을 먹었더니만 그게 효과를 발생해가지고서 나았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둘러댄다고요.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그냥 통과될 줄 압니까? 천만에요.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내립니다. 거짓말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성기껏 가죽을 뱀으로 양피 가죽에 환례를 받아서 언약의 표를 삼아냈는데 만일 너와 너 후손 가운데 이 언약을 안 지키는 자는 너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겠다. 언약이라는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절대로 천당 갑니다. 뭐 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천당 갑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의 언약을 주었으니 너 편에서는 믿어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고 파괴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심판한 것입니다. 지옥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러므로 언약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 정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란 말은 여주란 말인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그린 여왕 여주란 말인 것입니다. 그 남편 이름만 갈은 것이 아니라 아내 이름도 갈았습니다. 그럼 부부 일신이니까 서로서로 약속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아내 이름도 여주라고 하라. 아직 자식 없을 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뭐냐? 세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꿈을 얻었고, 그럼 그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도록 이름을 자기 이름도 바꾸고 사례를 사라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세 가지만 받았습니다. 아직 자식 안 얻었어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서 나리라. 다 17절 보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자, 하나님이 그처럼 약속을 해 주어도 근질기게 안 믿는다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우셨다고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웃기십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내 나이 이제 100세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이 영감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적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단적으로 이 우주가,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저 우주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 말해드릴까요? 요사이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말할 때 인간의 두뇌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우주의 직경이 350억 광년입니다. 그럼 광년이란 뭐냐? 햇빛이 1년을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 말합니다. 햇빛은 찰칵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휙 이렇게 돌아요. 찰칵할 때 그런 햇빛의 속도로서 1년을 달려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주의 직경은 그 햇빛이 얼마나 달려가냐? 350억 년을 달려가냅니다. 350억 광년. 여러분,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하는 그 노래 부르지요. 처럼은 은하수 있지요. 은하수가 강처럼 쭉 흐르지요. 이 은하수에서 이 은하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150억 광년. 빛이 150억 년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안드로메다 성자라고 있는데 이 은하수는 또 우리가 보는 이 은하수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수 하나가 별들이 수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 은하수만 하더라도 온 우주에 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이런 크신 하나님이 그래 원하신다면 100살 먹는 아브라함과 90살 먹는 사라에게 애기 못 낳게 하겠어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큰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문제도 점점 작아져가지고서 아이고 들어가 자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웃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 사라가 애 놓는다는 그것 다 웃기는 소리고요. 기왕 낳아놓은 이스마엘이나 안 죽고 살면 좋겠습니다. 아유, 불신앙도 땅보다 더 두껍다. 그래도 여러분과 나도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내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단호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내 언약을 하는데 웃느냐? 절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지밀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말씀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기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시는 또 이스마엘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르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스라엘 자꾸 네가 이스마엘 첩에서 나온 아들 이야기를 하니 좋다. 그 말도 내가 들어줬다. 이스마엘이 아들 열두를 낳아가지고서 그 열둘 밑에서 큰
민족에 대해서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소원이니까. 그러나 언약은 육의 자손하고는 언약 안 맺는다. 육으로 난 너의 자손하고는 언약을 안 맺고 내가 언약, 약속으로 낳은 자식인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그 혈통에서 내 선민을 만들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은 내가 맹년 이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이삭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맺지 예수 이외를 통해서는 절대로 언약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럴 때나 올라가셨더라. 여기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구약에도 언제나 야훼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중에 육신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집안 식구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신약성경에는 말하기를 우리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중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육신의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중생 즉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약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중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배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우리와 꼭 같이 혈과 육의 속에서 연약에 둘러싸여진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도 하고 그랬으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래도 좌절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 번 넘어지면 열한 번 일어나서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때 꼭 세 가지를 통해서 한다. 첫째 꿈을 주고 둘째 믿음을 주시고 셋째 말을 바꾸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산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입술로 근질기게 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과 그 꿈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오늘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